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명대로 올랐습니다. 대구 요양병원과 또 분당 재생병원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탓인데요. 방역의 사각지대나 빈틈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라 기자, 먼저 국내 누적 확진자 집계 현황부터 정리해보죠. 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8,565명입니다. 증상이 호전돼 격리 해제된 사람은 어제보다 407명이 늘어나 총 1,947명입니다. 사망자 역시 7명 늘어나 국내 누적 사망자는 91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0시부터 오늘 0시까지 24시간 동안 신규 확진자 15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 97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대구 서구에 위치한 한사랑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들입니다. 앞서 대구시는 이 병원 환자와 직원 등 70여 명이 넘는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도 1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분당 재생병원 관련 확진자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총 누적 확진자만 현재까지 28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병원장과 환자, 보호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대구에서 그 폐렴으로 숨진 17세 청소년에 대한 사후 검사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내용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A군은 어제 오전 11시 15분쯤 영남대 병원에서 숨졌는데요.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입니다. 기저질환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두통과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을 보여 대구 경상중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후 폐렴 증상이 심해 영남대 병원에서 옮겨졌는데 앞서 A군은 경상중앙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여기서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또 영남대 병원에서도 총 7차례에 걸쳐 검사를 진행했는데 역시 음성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받은 한 차례 소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 현재 방역당국에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종 검사 결과는 오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미라입니다.